당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신교도들이 있었던 거죠. 가톨릭 교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고 나라의 반역자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는 배교자고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쇠약했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이유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는 작은 나라, 나바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신교국가였는데요. 신교국가 왕을 프랑스 왕이 자기 여동생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기왕이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치 신교도는 구교도를, 구교도는 신교도를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질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공주도 편치 않았을 거고 그 왕도 아주 불편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나바르의 왕이 축하 사절들과 함께 파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파리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이 은밀하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신교도들을 죽입니다. 와. 아, 교수님 지금 화면만 보더라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랬던 것 같은데 거의 뭐 학살 수준의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일어나나요? 오늘날에도 저 정도 규모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체 왜?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종교가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남에게 어떤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내 판단에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나는 다른 생각을 할래. 이럴 권리나 자유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낯선 시대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유럽 사회 종교 전쟁이 뭐 이 학살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유럽 사회가 분열되고 나서는 가능하면 힘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100년, 200년, 300년 유럽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바르의 왕 헨리케 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 복수를 해야 할까요? 나의 동족들을 죽인 복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다 라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관용 정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가톨릭 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본인이 먼저 구교로 그러니까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대신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의 영토에서 신교도들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도 이 나라가 완전히 신교도에게 넘어가겠구나 하는 우려는 안 할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에 있는 신교도들도 신앙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서명한 것이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 전쟁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훌륭한 조치였죠. 그런데 네. 이 낭트 칙령이 아까 폐지됐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럼 신교도들이 박해를 받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685년, 아까 말씀드린 1685년에 가서 프랑스의 왕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나니까 또 이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 겁니다. 네.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렇게 국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왕입니다. 태양왕. 그렇습니다. 바로 루이 14세. 자, 이것도 예전에 암기로였던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가 바로 이 관용정책, 낭트칙령을 철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는 신교도들은 자유를 이제 인정받을 수 없다.
너희들 무조건 내 종교를 따라야 된다. 그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신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신교도들은 이웃에 있는 신교 국가들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도 가고요, 네덜란드로도 가고, 독일 땅에 있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로도 가고, 더 멀리는 미국까지 갑니다. 근데 그것이요, 역설적이지만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와 프랑스 음식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낭트 칙령이 철폐된 시기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대로 우리가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뭔가 점점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지면 결국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벌어질 텐데 뭔가 묘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크도 편지 형식으로 관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죠.